네, 뉴스 탑10이 선정한 7위입니다. 한강 다리 위에 쇼핑몰,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한강 다리 위에 한가운데 박물관과 쇼핑몰이 들어선다. 상상 초월의 새로운 다리 얘기인데 여러분 상상이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김민희 기자. 네. 무슨 말입니까? 네, 먼저 화면으로 먼저 보시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예. 한 도시 건축업체가 동대문 디지털 플라자를 연상케 하는 어떤 파격적인 모습의 한강 다리 설계안을 내놨는데요. 야, 영상이 좀 파격적이긴 하네요. 네, 예. 지금 보시다시피 굉장히 좀 화려하고, 예. 여태 저런 다리는 제가 본 적이 없는데 굉장히 좀 특이한 모습의 다리입니다. 이게 예. 마포와 여의도 국회의사당을 연결할 것으로 예정된 다리인데 아직은 지어지진 않았지만 백남준 미디어 다리라고 부릅니다. 아, 저 만약에 네. 다리를 지으면 저 이름이 백남준 미디어 다리라고 할 거다. 네, 지금 보시는 것이 그 가상 모습인데요. 예. 한강 둔치 자전거 도로 위로 일단 그림상으로는 굉장히 좀 아름다운 그런 모습으로 다리가 보이는데요. 예. 다리가 보이는 저 소금쟁이를 본따 만들었다고 합니다. 뭐 왕복 4차선 도로에 인도와 자전거 도로가 있고 또 중앙에는 생명박물관, 또 도서관, 쇼핑몰까지 설계되어 있다고 합니다. 밤에는 또 화려한 LED 조명까지 빛을 발한다고 합니다. 예, 이게 지금 저희 채널에서 처음으로 이런 영상을 공개를 해드리는 건데 김민지 기자, 뭐 영상도 보셨지만 상당히 네. 놀라신 분들 많을 겁니다. 파격적인데 이런 건설은 계획조차, 설계조차 세계 최초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다들 화면을 보시고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저도 처음 봤는데 예. 세계에서 이런 설계는 말씀하신 대로 처음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대도시를 좀 혁신적으로 바꾸고 싶어하는 나라, 대표적인 나라가 중국인데요. 그렇죠. 예. 중국에서는 심지어 이 설계안을 사겠다. 제의도 들어왔다고 합니다. 외신들도 일단은 뭐 설계안만큼은 호평을 내놓고 있는데요. 만약 지어지기만 한다면 우리나라를 정말 대표하는 랜드마크가 되지 않을까. 뭐 파리 폭네프 다리라든지 런던의 밀레니엄 브릿지를 능가하는 예. 랜드마크가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이런 가정도 해보겠습니다. 김민지 기자가 이제 조심스럽게 지어지기만 한다면이라는 가정을 했습니다. 이동영 차장. 네. 관건은 역시 핵심은 저걸 진짜 현실적으로 질 수 있느냐 없느냐인데 분석을 좀 해주세요. 예, 일단 그 민간 제한 사업 내용에 아직까지는 그런 그 수준이고요. 서울시에서 예. 검토를 아직 제대로 안 한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예. 서울시에는 이제 많은 개발 사업들이 제한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 중에서 아직 극소수만 채택이 돼서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한강 교량을 지을 때는 대략 4천억에서 5천억 원가량의 비용이 들어가는 것으로 지금 규모에 따라 좀 차이가 있겠습니다. 원래는 4천억, 5천억 됩니다. 예, 그 정도 들어가고 있는데 근데 이 다리를 지으려면은 한 1조 원가량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배가 떠드는군요. 예, 나머지 부분은 민간 자본을 끌어들인다라는 계획이 있는데 지금 한국 경제가 이렇게 쉽지 않은 상황에서 과연 그 막대한 자금을 충당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현실화되느냐의 최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얘기를 들어보니까 현실적으로 저 백남준 미디어 다리, 그러니까 일명 뭐 백남준 대교라도 불리는 저 아름답고 화려한 다리를 직접 저 우리가 한강 위에 눈으로 보려면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